일주일 후. 할머니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간 곰탕집. 그런데 식당 어디에도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온다간다 말도 없이 할머니 사라지셨어요. 조카분은요? 아니, 찾으러 다닌다고 난리가 났죠. 갑자기 곰탕집에서 사라져버린 할머니. 의붓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채널A 사이언틴 PD입니다. 예, 예. 예, 저기 그 제가 할머님이 지금 사라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아니, 별일도 아닌 걸 방송국에서 입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쪽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 진정하시고요. 혹시 그 짐작 가시는 데는 없으세요? 아, 그럼 실종신고는 하셨어요? 실종신고는 다 해놨고,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책임지고 우리 어머니 찾아내세요.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전화 받지 마세요. 예? 끊으셨네요. 할머니가 말도 없이 사라진 바로 그날 오후 CCTV 영상입니다. 할머니, 계산 좀 해주세요. 어머님, 계산하셔야죠. 제가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아니, 계산을 하셔야지 이러고 계세요. 들어가서 쉬실래요? 아,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면. 저거 좀 치우고요. 이전에 활기차던 모습과는 달리 오후 내내 멍하게 앉아만 있는 김할머니. 어머니, 안 들어가세요. 저 먼저 퇴근할게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할머니.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더 이상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좀 가깝게 지내신 친척분이나 친구분은 없으신가요? 친구는 모르겠고, 여기 주방에서 30년 동안 일했던 아줌마가 계신데, 난 식당에 있으면 우리하고는 말을 잘 안 섞어요, 할머니가. 근데 그 아줌마분은 별의별 일을 다 했지. 두 분이 워낙 오래 같이 한 세월이 있으니까. 아, 혹시 그분 지금 여기 계시나요? 일주일 전에 잘렸어요. 각하딸이 잘려가지고. 자기가 뭔데, 할머니 없는 사이에 그렇게 오래된 분을 자르고 말이야. 혹시 그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어, 내가 있어, 연락처. 우리는 김할머니와 30년을 함께 해온 주방 아주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는 곰탕집을 나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딸은 왜 이 아주머니를 곰탕집에서 내보낸 것일까요? 점심 때문에 계셨을 때요. 그 조카딸이 찾아와서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계셨을 때 찍소리도 못하던데. 뭐라고 그러면서 나가라고요? 아니, 저보고 자기가 양열이 입적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딸이래요. 그 가게도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래요. 가게를 판다고 했다고요? 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카딸이 곰탕집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주방 아주머니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인근 부동산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조카 따님께서 그 가게 팔아달라고 한번 오셨어요. 근데 할머니 명인데 조카분이 파실 수가 있나요? 할머니 위임장하고 신분증 수분만 있으면 당장 팔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욕심내서 말아요. 그럼 혹시 지금 위임장 있으세요? 아직 안 갖고 왔네요. 아, 나도 기다리는데 여럿 기다리는데 뭐 통속시가 없네요, 바쁜데.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사이 조카딸은 곰탕집을 처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조카딸님께서 그 가게 팔아달라고 한번 오셨어요.
가게가 남의 손에 넘어갈 지경인데 할머니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